핫하게 종방한 나의 해방일지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도 김지원님의 새로운 연기 이면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영상 주인공은 매력적인 베이스를 소유한 김지원님입니다. 김지원님은 매번 새로운 분위기 연출을 합니다. 달라지는 분위기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영상 집중해주세요. 먼저 김지원님의 얼굴형부터 살펴볼게요. 이화에서 다룬 지수님과 같이 김지원님도 약간의 사각턱이 있는 계란형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관자놀이인데요. 관자놀이란 눈과 귀 사이 면적을 말합니다. 관자놀이는 얼굴형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로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관자놀이가 있다면 가장 큰 특징으로 가져가는 이미지는 바로 귀여움입니다. 부드러운 얼굴 라인이 더 살아나고 러블리하고 귀여운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지원님은 화려한 눈 사이즈와 넓은 면적의 애교살, 오똑한 콧대, 그리고 얇지만 볼륨감 있는 입술, 이렇게 상큼하면서 진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이목구비 특성이 더해져 귀여운 이미지는 배가 됩니다. 그럼 관자놀이 유무가 주는 차이가 뭘까요? 관자놀이가 있는 얼굴은 스타일링과 눈썹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눈썹 연출을 볼게요. 먼저 머리를 귀 뒤로 넘겨 관자놀이를 드러낸 헤어스타일과 일자 눈썹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미지는 드라마 태양이 후예에서의 역할일 때인데요. 관자놀이가 모두 드러난 단발 헤어스타일과 일자 눈썹 디자인의 조합은 동안의 귀여운 이미지가 극대화됩니다. 시크한 대사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서는 귀여움이 뚫고 나오고 있죠. 반대된 연출과 비교해서 볼게요. 상속자들에서는 풀뱅 앞머리로 관자놀이를 가리며 무거운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과 아이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이때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화려한 이목구비가 살아나고 턱선이 강조돼서 굉장히 도도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연출됩니다. 이번엔 관자놀이를 헤어스타일로 커버하고 세미아치형 눈썹을 한 케이스입니다. 관자놀이와 이마라인을 적절하게 가리니 화려한 이목구비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계란형 턱선과도 조화를 이루어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때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일자 눈썹이 아닌 세미아치형 눈썹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고혹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관자놀이가 없는 A 얼굴과 관자놀이가 있는 B 얼굴을 보실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정면에서 볼 때 A는 얼굴 면적이 좁아 보입니다. B는 A에 비해 얼굴 면적이 더 넓어 보입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의 평균적인 얼굴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서양인은 정면에서 볼 때 얼굴 폭이 좁고 옆면에서 보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동양인은 이와 반대이며 상대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구적인 얼굴형이 아닌 동양적인 얼굴형은 동안미를 극대화해주는 얼굴형이라는 뜻입니다. 어려 보이고 성숙해 보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관자놀이의 여부가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해 베이비 페이스입니다. 영유아들을 보면 볼거짐 없이 볼살이 가득 차 있고 얼굴선에 각이 없어서 부드럽고 완만하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추가적으로 평균적으로 A는 아치 눈썹이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B는 비교적 평평한 라인에 눈썹이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양인들이 아치형 눈썹이 잘 어울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종종 얼굴이 커 보이거나 넙대대해 보인다고 속상해하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요. 우선 관자놀이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컨텐츠를 통해 관자놀이를 좀 더 이해하고 더운 여름 기분 전환되는 스타일링으로 리프레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